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 후보들은 일제히 거리 유세와 출정식을 열어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는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며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던 민주당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4월 10일의 선택도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기호 1번 문대인 후보를 선택해 주시오. 4월 10일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는 저녁 시간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누구나가 성실하게만 하면 미래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면서 첫 번째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제주 지역 선거에서는 열세였지만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에 한번 바꿔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조항철 후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도 저녁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 20년 독식 구도를 깨고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제주도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심판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최남단 제주의 후보들도 13일 동안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MBC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마련한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고광철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녹취록 파문을 언급하며 호칭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님께 송 후보님과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아니셨나고 제가 물었는데 후보님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송재호 의원과 형제 같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그분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거기에 응해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과 달리 문대림 후보가 폭로한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서는 20번 넘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고광철 후보는 또 제주산 멸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대림 후보의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문대림 후보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기철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된 강원도 속초시의 331제곱미터 땅은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입했고 취득 3년 후에 동해 고속도로가 착공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고 후보가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친구 소개로 구매했다며 민주당이 재산권 행사를 투기 의혹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한다며 논평을 쓴 한동수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와 정당 간 의혹 제기와 공방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제주 MBC는 제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를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하고 서귀포시 후보자 토론회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녹화 방송합니다. 제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생방송하고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녹화 방송합니다. 제주도가 공직자들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공직자들이 SNS에서 선거에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특정 단체를 편법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이 적발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김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경험이 없고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으로는 처음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김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40년 공직 생활 동안 1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전문성이 모자란데 소관실국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김혜숙 후보자는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과 토론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조언을 듣고 더 모자라면 그 과정에서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임용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3급 이상 공직에 6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김 후보자는 3년 2개월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법성은 떨어졌다.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혜. 그러나 제주도는 재직 기간이 아니라 지방행정 분야에 경륜이 있는 경우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군데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폭넓은 등계 임용을 위해서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김혜숙 후보자는 정무부지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환경보전 분담금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청문 특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산업 분야 전문성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연륜을 갖췄다며 정무부지사로 적합하다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음 달 1일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융복합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정원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긴 겨울 휴식기에 들어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 봄을 맞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즐기는 국가정원으로 비유될 만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향후에 순천시가 가고자 하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능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순천시가 향후에 도시발전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향점에 일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휴 공간이었던 남문광장 일원이 대폭 변화했습니다. 우주선이 착륙하는 모습을 표현한 스페이스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각종 봉꽃과 어신길로 연출된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발사체 모양의 공간을 중심으로 175m 길이의 활주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스페이스업을 거치면 스페이스 브릿지를 만나게 됩니다. 기존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를 새롭게 리뉴얼한 공간인데 다리의 중간으로 우주선이 착륙한 모습입니다. 내부는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핵심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기존의 정원 속에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융복합된 새로운 콘텐츠들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기존 미로 정원은 SNS 누적 조회수 35억 뷰에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적용돼 MZ세대를 겨냥한 생동감 넘치는 유미의 정원으로 리뉴얼됐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였던 시크릿 가든은 4D 영상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체험형 실감 콘텐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노을 정원과 키즈 가든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에 AI 기술이 접목된 TV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연출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두다 하우스를 또 조성을 했습니다. 두다 하우스에는 AI 인공지능과 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런 인형극, 두다와의 대화라는 그런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마음껏 즐기고 또 두다 하우스에서 편안하게 그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는. 지난해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든스테이 신랑께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리뉴얼됐습니다. 기존의 정원 속에 AI와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과감하게 융복합한 새로운 모습의 국가정원. 다음 달 1일 풍성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재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 제주도까지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햇볕이 들면서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면서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안에 위치한 공항의 안개가 짙게 껴서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10도, 서부지역 11도, 동부지역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북부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지역 17도, 동부지역 19도 예상됩니다. 성판악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주말까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에 안개가 짙게 껴서 해상교통 이용객들도 운항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하겠지만 공기가 탁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민예총과 탐나미술인협회는 4.3 당시 군경 토벌대의 방화로 사라진 잃어버린 마을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만든 고소리술 45병을 지역별 위령제에 써달라며 4.3 평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한라산 소주도 4.3 76주년을 맞아 평화의 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한라산 동백 에디션을 4.3 평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제76주년 제주 4.3을 추모하기 위한 서울 4.3 영화제가 다음 달 12일부터 3일 동안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마련하는 이번 영화제는 2022년 4.3과 친구들 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열리는 4.3 영화제로 4.3의 오늘과 국가폭력, 세월호와 광주 섹션을 통해 장편과 단편 9편을 무료로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옛 탐나대 부지에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주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정부가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 기회발전 특구 계획을 세워 산업부에 신청하고 한화 시스템과 우주산업 분야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시 조천읍과 애월읍에 개인하수처리 시설 80곳의 방류수에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질소, 총 인과 부유물질이 대부분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지하수 37곳의 수질에서도 질산성 질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카페인과 인공 감미료, 배열제와 항생제, 항경련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오영훈 지사의 재산은 8억 3,5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300여만 원이 늘었고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1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재산은 7억 9천여만 원으로 1억 7천여만 원이 줄었고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4억 2천여만 원으로 6억 8천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공직자 중에는 국민의힘 양용만 도의원의 재산이 1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기종 도의원은 유일하게 가상자산 1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제주녹색당과 환경단체가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하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도로폭을 16.5m로 줄이기로 했지만 28에서 30m로 측정됐고 심기로 한 나무도 계획보다 적게 이식됐다며 환경 저감 대책을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휘법이 시행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7일 안에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상담과 치료, 소송비 등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170건입니다. 제주고등학교 총동창회 평준화 일반고 전환 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서북권 여고 신설 대안으로 제주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남녀공항으로 운영 중인 제주고를 평준화 일반계고로 전환하면 부지 확보나 건물 신축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제주시 서북권의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